동탄 테크노밸리의 중심과 하이브리드 힐스테이트가 만나다. 힐스테이트의 동탄 리스센텀, 저는 아나운서 김경아. 네, 저는 부동산 전문기자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입지 투어에 이어서 견본주택 투어도 정말 기다려왔거든요. 열심히 둘러보고 자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힐스테이트의 동탄 리스센텀에서는 라이프형 복합오피스, 오피스텔, 상업시설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힐스테이트의 진면모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이 세 가지 상품을 모두 보여드릴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그야말로 탁월한 입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힐스테이트의 동탄 리스센텀은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에 필요한 모든 입지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동탄 테크노밸리에 자리합니다. 자, 위치도로 이동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는 위치도 앞입니다. 일자리, 쇼핑문화, 그리고 자연까지 모두 갖춘 입지임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자세히 안내해 드릴까요? 네, 힐스테이트 동탄 리센텀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 2택지개발지구 지원 35블럭에 자리를 합니다. 동탄 2신도시 내 동탄 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 기업 협력 업체들이 밀집된 수도권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입지에 완성이 됩니다. 동탄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인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3.4배, 광교 테크노밸리의 약 5.7배나 큰 규모입니다. 그만큼 큰 비전을 지니고 있으며 동탄 테크노밸리 내 기업 종사자와 삼성전자 기흥 화성 캠퍼스,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 등의 직주근접 수요까지 모두 갖춘 곳입니다. 네, 일과 휴식의 조화로운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죠. 이 워라벨이 가능한 주거지가 더욱 주목을 받는 시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일자리와 가까운 주거지라는 점, 그리고 일과 휴식이 동시에 가능한 라이프형 복합 오피스인 점이 참 매력적인 곳입니다. 동탄 테크노밸리의 풍부한 대기업 배후 수요를 흡수하는 상업시설은 또 어떻고요. 핵심 입지에 자리하는 만큼 주 7일 상권이 가능한 상업시설 또한 힐스테이트 동탄 리스센텀의 자랑입니다. 네, 또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은데요. 동탄역 SRT 이용 시에 수서역까지 약 16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향후에 GTX A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서 개통 시에는 강남까지 약 20분대 이동이 가능합니다. 와, 역시 서울 접근성이 정말 뛰어나네요. 같은 서울인 합정역에서 강남역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서울을 이렇게 가깝게 누릴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한 업무 생활과 풍부한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당선 연장과 동탄 인덕원선 트램 개발이 예정돼 있어서요. 광역교통망이 더욱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또 강남 잠실역,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반도체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편리한 출퇴근을 누릴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기흥동탄IC,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빠른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통호재가 더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동탄 1, 2신도시 간의 접근성을 대폭 높여주는 경부고속도로 직선 지화화가 추진 중이고요. 2022년 3월에 우선 개통된 화성 광주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전구간 개통 예정입니다. 과연 힐스테이트 동탄 리센텀에서 누릴 수 있는 교통망은 어디까지 완벽해질까요? 살수록 늘어나는 교통 프리미엄, 지켜보는 마음이 정말 뿌듯할 것 같아요. 자, 이 뿌듯함이 배가되는 생활 인프라도 살펴볼까요? 네, 좋습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 다양한 쇼핑 문화시설을 통해서 생활의 편리함과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약 7만 2천 평 규모의 선납숲공원과 동탄여울공원, 반석산 근린공원 등 자연을 곁에 둔 일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에 자연까지 쾌적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네요.
탄탄하게 완성되어가는 동탄 이신도시의 미래 가치를 모두 품고 있어서요. 시세 상승까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파트 대비 청약 규제가 덜하잖아요. 와,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런 완벽한 곳이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모형도로 이동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형도 앞입니다.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외관이 눈에 띄는데요.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상업 오피스동은 로이복층 유리, 수직 수평 라인을 살린 디자인, 그리고 저층부의 석재, 금속, 타공판 마감을 통해서 아주 리듬감 있게 설계를 했고요. 오피스텔동은 옥상 D자 프레임을 통한 조형성 강조, 중층부의 패턴 디자인과 또 저층부의 다양한 인면 연출을 통해서요. 감각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힐스테이트만의 고급미가 돋보이는 외관입니다. 자, 단지를 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면요. 힐스테이트 동탄 리스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4층까지 오피스 403실, 오피스텔은 128실, 상업시설 27실로 구성되고요. 주차시설은 오피스 357대, 오피스텔 139대, 상업시설 13대로 총 509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 단지 안에는 또 다양한 편의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역별 주차 가능 공간을 안내받을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소지 시에 공동 현관이 자동으로 열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호출되는 통합 월패드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나가지 않고도 자연의 상쾌함을 만날 수 있도록 조경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느티나무, 이팝나무, 청단풍 등을 심어 각 층별 데크 휴게 쉼터를 꾸몄고요. 산책을 하며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느티나무 길을 조성해 녹음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 단지를 완성했습니다. 더불어 오피스텔 커뮤니티에는 단지에서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체력을 단련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피트니스, 오피스 커뮤니티로는 피트니스뿐만 아니라 회의실이 있어 보다 알찬 단지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편리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 거기에 고급스러운 외관까지 소개해드리는 내내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와 오피스텔 내부도 굉장히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그쵸, 그쵸. 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어지는 유니트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유니트에서 만나요. 안녕!